지금 윤석열 총장은 언론, 거대 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언론 사주가 그 언론의 여러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기자 수사 회의를 시작했을 때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자유한국당 노무위원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 기타 국회 공격의 소재로 제공했습니다. 거대 언론과 검찰과 자유한국당 삼각편대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의 검찰 수사 행위들이 공정성을, 합리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어느 때부터 공정성을 잃음과 동시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들이 이곳 저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검찰 우리 공정성 수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제 검찰이 사실 버린 검사 동일체 원칙에 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가 일체화돼서 하나의 정치적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특별위원회에서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